지수에 이 거듭제곱근이 들어있는 그냥 연산을 하면 되겠죠. 굉장히 수능 1분하고 비슷하지? 그죠? 예, 지수에 똑같은 그 합차를 이용한 예, 수능 1번하고 굉장히 유사한 아마 구평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면서 레퍼런스로 아마 작년 수능 문제를 썼을 거예요. 그지? 예, 기출에서 기출을 만든다는 말은 이런 사소한 비킬러만 봐도 당연히 알수 있어. f(x) 함수가 주어졌을 때 미분계수 정의 f 프라임의 2 저런 건 이제 6구평에서 아주 많이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했던 미분계수 정의를 제대로 아느냐 이런 건 22번으로도 들어갈 수 있죠. 이 모양을 달리해서 미분계수인지 아닌지 알아보게 하는 3번 문제는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대로 사인 세타인 거고 사인 세타가 플러스이면서 코사인이 마이너스다. 그럼 이사분면이다라는 걸 체크하시고 거기서 좌표 평면에 점의 좌표를 원점에서 거리를 13으로 놓고 5대 12대 13으로 좌표를 찍어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를 가지고 탄젠트 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연속의 정의 A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 값이 같아야 된다. 위아래 어차피 다항 함수니까 위아래 함수가 그 자리에서 함수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는 등차 중항 들어가 있죠. A1, A5의 관계식 그것과 뒤에 8번째, 12번째, 그러니까 A10항을 주는 거네. 그죠? 역시 등차 중항을 사용하고 있죠. 거의 평가 문제들을 통으로 풀어보면 문제가 똑같구나라는 것을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이 완전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 화요일날 했던 수능 문제의 3번 문제였나? 등차중앙 그죠? 나왔던 구조랑 거의 똑같죠. 극대값이 9다. 극대값이라는 걸 체크하고 도함수를 찾아서 미분계수가 제로인 두 자리 중에 최고차인 계수가 양이니까 극대값 왼쪽 x값에서 구해내시고 그랬을 때 극소값 그죠? 도함수를 이용해라라는 거고 an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첫 항부터 n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이 문제는 7번이지만 이게 아차하는 사람들 선생님이 시험지 상담할 때 7번을 틀린 케이스를 봤던 것 같아요. 왜 틀렸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일단 시그마의 새로운 수열이 나타났어. 저 새로운 수열을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이 새로운 수열이 뭐냐면 sn에서 Sn-1을 빼면 An인데 단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만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새로운 수열 Sn에서 An을 뺀 수열은 뭐냐면 Sn-1이야. 그러니까 저 새로운 수열 Sn-1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단 Sn-1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지금 새롭게 정의된 시그마 뒤에 있는 새로운 일반항을 빨리 받아들여야 돼. 이 수열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s의 n-1이고 n이 1일 때는 그러면 왜냐하면 이 새로운 수열을 1일 때부터 이 이상의 값들에 대해서 더하라라고 하기 때문에 n이 1일 때는 s1-a1 첫 항까지 합과 첫 항은 같으니까 그땐 0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시그마 뒤에 있는 일반항을 새로운 수열로 받아들인다. 근데 그 새로운 수열이 S의 n-1이네. 단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S의 n-1인데 n이 1일 때는 여기에 1을 집어넣어서 0이구나라고 따로 체크를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식은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 S의 n-1이다. 그리고 따로 하나, 저 일반항은 K가 1일 때는 어차피 0이니까 그냥 0 해서 두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S의 n-1이다라는 걸 정확히 바꿨냐라는 거고. 자, 그리고 한번 더. 근데 우리에게 준 일반항은 SN이니까 그렇다면 n-1을 N으로 바꾸자. 즉, 일반항에 n 자리에 n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대신 들어오는 값을 하나씩 다운시키면 되니까 k를 1부터 9까지 집어넣으면 되겠죠. 해서 sn을 1에서 9까지 더한다라는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 됐죠? 요 문제가 그첫 항에 관해서 이 생각을 해보면 아, 뭔가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그마 뒤에 어떤 일반항이 있으면 얘를 새로운 수열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SN과 AN의 관계는 SN-1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SN, SM-1AN 이 세 개의 관계식이 합으로부터 일반한 구하기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겠죠? 오케이. 거기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기본들을 지키시고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완전히 다 주어진 함수의 1,2에서의 접선, 완전히 다 구해지겠지. 접선의 방정식 뭐 y는 gx라고 구하자. 구할 수 있죠. 완벽하게. 자, 그런 다음에 이 함수와 이 함수가 접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한 점에서 그 점을 t, gt라고 했을 때, 또는 이 함수를 f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t, ft와 t, gt 이게 같은 점이야. 접점이다라고 하면 t가 들어간 f와 g가 같다라는 관계식과 그 점에서의 기울기, 접점을 임의로 하나 잡는 거죠. g't가 같아 라고 해서 이 둘을 연립하면 원하는 값이 나오겠네. 그렇죠? 앞쪽에서 일단 미정계서 하나 없이 접점을 줬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이 결정되고 그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1차 함수에서 다시 스타트. 그렇죠? 그래서 4차 함수랑 한 점에서 만나고 접한다를 연립해서 a값을 계산하면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 이 9번 문제도 요것도 여기서 시간을 허비했다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그건 너무 배신이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거 얼마나 많이 떠들었어. 얼마나 내가 낸 문제인 줄 알았잖아. 나는 풀 때. 어? 4분의 1 조각에 급하니까 3분의 1만 가면 반 올라가. 이 지점을 출제할 수밖에 없어 라고 했던 거를 진짜 에센스부터 몇 번 떠든 것 같아. 그리고 난 이 문제 진짜 풀 때 깜짝 놀랐어. 천우신 줄 알았어요. 어? 틀리는 거는 물론 맞겠지. 어떻게 하면 맞겠죠. 근데 여기서 시간을 그렇게 생으로 허비하면 될까 안 될까? 이게 주기가 얼마다? 일단 하나를 딱 기준으로 주는 것 같지 않아? 주기가 12. 오케이. 자, 코사인 함수. 얘는 정삼각형 급이랬어요. 정확하게 그려줘야 돼. 자, 앞에 주어진 코사인은 한 주기 12, 4분의 1 조각은 3, 3, 6, 9, 12 됐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일단 얘가 뒤집어져. 근데 3배, 오케이. 3배로 쭉 늘려. 근데 그걸 마이너스 1만큼 땡겨. 그 뒤에 있는 저 마이너스 1의 점대칭점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고 어디 갔어? 네. 점대칭점이 어디 걸렸어? 지금. 하얀 게 x축이잖아.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 점대칭점이 걸린다는 거죠. 뒤집어서 이렇게 걸려 있는 거. 그럼 밑에서 마이너스 3, 하나, 둘, 셋, 휙. 하나, 둘, 셋, 올라가. 이, 차. 여기서 아래로 볼록 하면 안 되지. 위로 볼록. 그리고 내려. 이렇게. 이 상황이잖아. 이건 제대로 그렸어야죠. 자, 이때. y는 fx와 y는 k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알파 1, 2라고 했을 때 거리가 8이다. 자, 지금 y는 k가 들어갔을 때 거리가 8이야. 그러면 y는 k가 들어갔을 때 지금 아래쪽은 아니야. 0도 아니야. 왜냐하면 이 거리는 6이니까. 그거보단 커야 되니까 거리가 8 나와야 돼. 6에서 그래프가 지금 선대칭 선을 가지고 있잖아. 이게 선대칭 선이야. 그러면 좌우대칭으로 4만큼 떨어져야 돼. 4, 4. 그럼 이만큼이 3이니까 얼마만큼? 3분의 1만큼 더 가야 되네. 3분의 1만큼. 2까지.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8이라는 거야. 8. 급한 영역에 4분의 1 조각에 3분의 1만큼 더 가면 함수값이 반 올라가는 거잖아.
여기가 얼마냐면 함수값이 2분의 1인 거야. 급한 영역에 3분의 1만큼만 가도 함수값은 반 올라가잖아. 2분의 1.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면 이 노랑 함수 입장에서는 얘는 여기가 점대칭 점이거든. 4분의 1 조각이 이렇게야. 그치? 근데 거기서 점대칭 점에서 4의 높이가 얼마냐면 3이에요, 3. 근데 거기서 1에 2분의 1만큼 더했으니까 여기도 반이라고, 함수값이. 얘도 지금 여기가 급하잖아. 4분의 1 조각에 반만큼 가야 돼, 함수값이. 최대까지 올라가는 반이야, 반. 2분의 3. 2분의 3. 그럼 얼마? 3분의 1. 그래서 4. 마찬가지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도 1 땡겨 들어왔겠죠. 거리가 얼마가 될 거다? 4가 될 거다. 오케이? 4분의 1 조각의 급한 영역에 3분의 1만큼만 움직여도 함수값이 반 움직인다. 지금 이 문제는 선대칭 선이 있어. 두 코사인 함수가 위아래로 산의 높이가 달라지고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선대칭 선은 변하지 않았어. 점대칭 점 찍어서 거기로부터 4분의 1 조각 가는 동안에 3까지 가는데 이 코사인 원래 있던 함수, 하향 함수, fx 함수가 좌우 간격 8이 되기 위해서 좌우 1씩 움직여서 함수값이 반 올라간 상태. 그냥 그 똑같은 관점을 두번낸 거거든요. 선대칭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3에 더하기 1만큼 더간 8을 만드는 x 좌표야라는 거. 사용된 건 선대칭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그리고 비율, 비율이 유지된 거예요. 주기가 바뀌어도 비율은 유지된다. 급한, 미분계수가 급한 쪽 3분의 1. 귀에 딱지가 안 떨어졌는데, 이 문제를 풀면서 9번 자리에서 오래 걸렸다. 뭐 이러면 배신이에요. 그래, 안 그래? 자, 여기서 이제 인사해보자. 여기 9번에서 배신자들은 소리쳐봐. 선생님 진짜 할때 살짝 헤맸다. 아, 이거를, 에센스를 수백 번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거기서 나온다고 내가 약속했잖아. 약속했잖아. 그지? 수능을 꼭 봐봐야 느낀다고요. 네? 대답해보세요. 자, 우리 출석 체크하고 가보자. 그게 툭 치면 확 튀어나올 정도로 체화시켜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 그러니까 오르세가 나한테 가르쳐 준그 개념의 바운더리. 그게 한 사람이 평가원에 미쳐서 그 평가원을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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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서 만들어낸 그 바운더리 안에 있을 거야 라는 나에 대한 신뢰. 그것을 완전히 체화시켜서 툭 치면 튀어나가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 문제는 수능이야. 수능 문제. 평가원에서 만들었어라는 그 문제를 낸 사람들에 대한 신뢰. 그 삼합. 삼합들이 맛있는 거 아니에요? 네. 9번 틀린 사람 소리 질러 빨리. 아, 이게 틀리지는 않았을 거야. 어떻게든 맞췄겠지. 9번이니까. 다시 적어봐. 천우신 저 푸는 줄 알았다고? 안녕하세요, 쌤. 인사하는 거 좋은데 소상히 뭐니? 9번을 어떻게 풀었는지 밝혀보세요. 네? 동현이, 오, 그래요. 천우신 저 푸는 줄 알았지? 박동현 참고로 9평을 100점 받은, 100점이었나? 아, 기억이 안 나. 네. A 안 틀렸죠? 오케이. 안 틀린 거 좋은데, 이렇게 풀었어요? 비율을 알아봤어요? 그게 중요해. 30초 정도의 고민은 봐준다. 오케이. 아, 그 정도는 봐주지. 그래도 9번인데 예의상 30초 정도는 써줘야지 또 그게 평가원의 예의가 아니었어. 아니겠어? 그지? 그리면서 고민하고. 그렇지. 맞아. 30초 정도는 생각해야 이 삼각함수에서 나한테 무엇을 출제했는지 느낄 수 있잖아. 네. 안 틀렸죠? 대답이 조금 더디다. 그럼요. 지금 답안 하면 다 틀린 거로 간줄 알아요. 신유경이. 답안 하면 다 틀린 거래. 틀렸나? 내가 잘못 가르쳤네. 내 탓이야. 오늘 애들이 좀 시크한 것 같지 않아? 아무래도 수능이 가까워졌으니까 그만 장난하고 빨리 하자. 빨리 하자. 자, 기억하세요. 이 여러분들이 했던 삼각함수가 나는 좀 어렵다. 아직 저 삼각함수의 특성을 잘 살려서 풀지 못한다. 그러면 개념 에센스에서 삼각함수의 필기된 내용, 개념 에센스에서 삼각함수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들 눈으로 BQ, SQ, 파이널, 기출 백선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라인을 쭉 타고 가면서 한 방에 복습을 해버리세요. 그 안에서 나온다. 비율 놓쳤대. 그럴 줄 알았어. 그림 그리는데 걸렸지. 그렇죠. 그림 그리는데 조금 걸려. 근데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면 평가원이 나한테 묻는 건 분명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개형에 대한 특징이지. 막 비벼서 풀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는 게 중요해. 그래야 잘 보여.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볼까? 또 9번 별표예요. 수직선 위에 AU, 요게 이제 수직선 위에 운동해서 좌표에 그 변수가, 좌표를 결정하는 위치를 결정하는 변수가 하나일 때, 컴마가 아니라 순서쌍이 아니라 원점이 5라면 뭐 A는 6이다. 이렇게 수직선 위에서만 움직인다.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좌표는 하나다. 자, T가 0, 1대 원점을 출발하여 초기값 준 거야. 이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점 P의 속도 VT를 한번 볼게요. 자, VT를 보니까 VT는 3t, t 플러스 3분의 a. 근데 a가 0보다 커. 그러면 t는 0과 t는 마이너스 3분의 a에서 절편을 가지고 있고, 왼쪽은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야. 시간 t는 0보다 커야 되니까. 크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자, 이게 t축. 그리고 vt를 그렸다. 얘는 vt가 항상 0보다 커.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언제나 플러스 값이야. 그럼 앞으로만 간다는 거야. 그치? 앞으로만 움직여. 물론 뭐 속도는 계속 달라지고 있지만 앞으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 들어갔을 때에는 t는 2에서 문제가 원하는 조건은 a와 이 a라는 점과 그리고 위치 p와의 거리가 12, 요 사이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 된다? 16까지 가야 된다. 자, t가 2일 때 어디? 16에 있어야 된다. 위치 함수를 찾아라 이 말이죠. 자, 2스텝 xt라는 위치 함수는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적분상수는 0이고 x에 t자리에 2 집어넣어서 이것이 16이 되게 하는 a값 계산하면 정답. 됐죠?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수능의 14번 문제에서도 정확히 물리적으로 깊이 있게 운동을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수학적으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정확히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6이라는 지점과 P의 위치 사이의 차이가 16, 10 이다라는 걸 알아듣느냐. 말 자체를 정확히 알고 운동과 미적분이라고 하는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가라는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미분하고 외워서 푸는지 정확히 말을 알고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알겠지? 여러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자, 11번. 11번도 매우 잘 풀어서 전혀 시간을 허비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11번이 막혀서 갔다가 왔다. 뭐 갔다 온건 아주 좋은 전략이야. 막혀서 저기서 끙끙대지 않고. 근데 시험지 상담할 때는 아 잘했다 이랬지만 사실 냉정히 막히면 안 돼.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막힐 일이야? 어? 이것도 얼마나 열심히 했어? 원. 자, 원. fx는 2차 함수인데 굳이 선대칭 선을 주잖아. X는 2에 대해서 체크해야지. 2차 함수 뭐가 제일 중요해? 선대칭 선이 제일 중요하지. 2 보여주잖아. 2차 함수를 줬는데 1차항의 계수를 준다거나 1차항의 계수가 아니야. 저건 그냥 딱 선대칭 선이 2이고 꼭지점 Y 값이 K야. 그러니까 봐. 이 2라는 것을 아주 겸손히, 아, 그러면 2차 함수 선대칭 선을 가지고 있어. 그걸 2라고 줬네? 라는 걸 인지한 사람과 그냥 읽으면서 지나간 사람은 굉장히 다르다고, 이 문제를 풀 때.
그게 포인트거든. 저 일을 정확히 인지했으면 문제가 바로 끝에 헤매지 않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어쩌라는 거야? 이게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저 2야. 저 2. 선대칭 선. 그러니까 함수를 보조선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지. 저 2차 함수가. 보조선 역할을 하는 2차 함수를 굳이 2차 함수로 뭐라고? 보조선 역할을 하는 함수를 굳이 2차 함수로 줬잖아. 그지? 그러면 2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 선대칭 함수인데 선대칭 선을 딱 줬네. 저 선이 엄청 중요해. 이걸 받아들여야지. 오늘은 혼난 날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래서 이걸 체크한 사람 기본을 지키란 말이지. 알겠죠?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2다라는 거야. 자, 이게 어떤 말인지 조건을 봐야 돼. 근데 조건을 봤더니 이제 직접 출제 범위에 루트 3의 fn제곱 루트가 나오면 빨리 지수로 바꾸라 그랬어. 오케이. 3의 2분의 1 fn이라는 상수함수야. 이게 우리가 보던 a의 n제곱근의 a자리인 거지. a는 약간 독특해. 하지만 받아. 그냥 받는 거지. 그리고 4제곱근인 거야. 너무 중요한 건 이게 4제곱근이라는 거. 오케이. 자, 잠시 2스텝으로 넘어가서 y는 x 4제곱 함수가 있는 거지. 여기에 상수함수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값이긴 하겠네. 뒤를 읽어보자. 저 값을, 저 상수함수를 어디다 체크를 할 거냐라는 건데, 실수인 것에 모두 이 실수인, 자, 요 A의 4제곱근 중 A의 4제곱근은 토탈 4개, 그 중에 실수는 몇 개일까? 2개이거나 0개이거나 1개일 수 있는데, 2개이거나 1개이거나 0개일 수 있는데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한 값이 마이너스 9라는 거야. 그럼 2개여야지. 두 점에서 걸렸다 이 말이지. 거기서 좌우 대칭이니까 하나가 3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3이다. 이 말인 거지. 그쵸? 그러면 이때 이 상수함수가 3의 2분의 1의 fn인데, 자, 여기서 우리는 x 4제곱에 3이 들어갔을 때의 함수값과 이 값이 같은 거야. 마이너스 3이 들어가도 어차피 3의 4제곱이라 같은 거잖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관계식을? f에 대한 조건을 가져가서 저기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f에 대한 관계식 뭘 찾아낼 수 있어? 그러면 fn과 관련된 상수함수 위에 그 점이 xn제곱, x의 4제곱이 3일 때의 함수값인 점이야. 오케이. 3이 들어가면 3의 4제곱. 은 3의 2분의 1의 fn. 지수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지수 함수는 1대 1 함수니까. 아, 지수 방정식의 해법. 2분의 1 fn이 4다. fn은 8이다. fn이 8이 되는 자연수 n이 두 개가 있다. 근데 f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의 y 값이 두 개가 나온다. 꼭지점 밑에서 지나가는 상수함수란 뜻이야. y는 8이. 근데 그 n이 자연수여야 되는데 정의역 n이 자연수. 아,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 하나, 이게 선대칭선이 딱 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왼쪽에 두 점에서 만났을 때 자연수가 걸리려면 얘는 1이어야 되는 거야. 거기에 y는 8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었어. 아, 왼쪽에 선대칭선의 좌우 대칭인 두 점이, 좌우 대칭 관계에 있는 두 점이 n의 후보란 말이지. 근데 그게 자연수다. 그래서 2를 준 거야. 이 2가 처음부터 엄청 중요한 숫자였어. 알겠죠? 어쩌라고요? 1 나오면 뭐가 된다? 8이 된다. f1은 8. f1은 8 나오려면 k는 9.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서 다시 한마디씩 해보자. 이걸 가슴속에 꽂아야지. 이젠 정말 약속해야지. 2차 함수가 지워지면 어찌해야 되는지. 작년 수능에 탄젠트 함수에 직선이 들어와서 보조선으로. 직선은 점대칭 함수야. 왜 점대칭 함수야? 라는 관점으로 봐. 탄젠트가 점대칭 함수고 그 점대칭 점을 지나가고 있었으니까. 직접 출제 범위의 주제에 보조선으로 들어온 2차 함수는, 아, 2차 함수는 선대칭 함수야. 선대칭 선이 2야. 그걸 머리에 딱 꽂고 지나가야 되는 거지. 이 문제를 만들 때에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 그치? 그죠? 그래서 함수를 선택할 때 그 함수의 숫자 하나하나를 결정할 때 이거는 그냥 만들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단서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추적해서 내가 원하는 걸 딱 알아내는 사람, 진짜 논리적으로
뭐라고 개연성 있게 결론을 참인 명제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야 되잖아. 어떤 분야든 사회 어떤 분야든 이 사소한 단서들을 싹 종합해서 이거야라고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잖아. 그지? 자, 여기서 한번 떠들어 보세요. 여기서 한번더 자수해 주자. 그래야 인생이 평생 남기지. 나는 이 문제가 조금 당황스러웠다. 저 2가 압도적인 조건이라는 걸 확인했다. 아니면 난 그걸 못했다. 오늘 혼나는 날. 네. 오해성의 이 눈은 뭘까? 아, 눈치 보는 눈. 아, 눈치 보는 눈. 제가 쭈글 이런 거 너무. 진짜, 어?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어떻게 혼내볼까? 어? 그런 말이 있지. 옛말에. 죽 써서 개 준다. 그게, 그런 말, 뭔 말이지, 그거? 그 죽은 좋은 죽이야. 그 먹으라고 좋은 몸에 좋은 어? 그 보양식 죽을 써서 개를 준단 말이. 미분 가능할 정도로 스무스하게 넘어가 버렸어요. 아, 이를 압도적으로 뼈에 새기고 딱 걸리게 기억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미분 가능할 정도로 스무스하게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 평가원 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 거야. 어? 너무 잘 보여서 스무스하게 넘어갔다는 건가? 아, 그런 뜻인가 보네. 아, 너무 부정적으로 선생님. 아, 요즘 힘들어가지고. 부정적으로. 어, 그러네, 그러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을 부정적으로 봤네. 죄송합니다, 쌤. 아, 미분 가능할 정도로 스무스하게. 아니야, 근데 이거, 지금 있잖아. 이제, 이, 누구지? 세혁이, 세혁아, 자. 이거, 유경이는 국어를 못해. 난 국어 잘하거든? 이 맥락상 이 말은 이를 꽂아서 생각하지 못하고 스무스하게 지나가 버렸다라는 뜻이라고 난 받아들였어. 근데 신유경이는 물론 긍정적이긴 해. 인정. 그런데 스무스하게 그냥 당연하게 너무 잘 풀고 지나갔다. 이 얘기로. 당연히 이를 받아들였다. 그 얘기로 받아들였대. 자, 내 얘기가 맞아? 신유경 얘기가 맞아? 세혁이가 답을 한번 내줄까? 기다린 중이야. 우와. 많이 늘었네, 신유경. 구박을 이렇게 봤더니.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맨날 선생님한테 구박을 받았거든요. 아, 오케이. 인정. 스무스하게 너무 잘한 거지. 잘했어요. 네. 유경쌤. 저기서 근데 해맑게 괜찮아요. 이렇게 구박을 해도 해맑게 부의하고 이러고 있어, 지금. 유경이 오늘 어제 연구실에서 밤새고 집에 안 가가지고 지금 더러워요. 안 씻어가지고 머리 긁고 막 옆에 갈 수가 없어. 오늘 라이브 선생님이 더러워서 못 찍는다 그랬거든요. 아니 연구실이 아주 그잘돼 있어. 씻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잘수 있고 잘돼 있어요. 나안 씻는 거 너무 더러운 거 아니에요? 오늘 그에 대해서 우리 토론하다 들어와서 그래서 늦었어요 둘이서. 왜안 씻냐? 유경이 수건이 없었다. 내가 수건 갖다 놨다. 이걸로 다투다 들어왔어요. 에 들어, 그죠? 유경쌤 마이크 있으신 거 아니죠? 유경이 목소리 들어오나 봐. 너, 네 목소리 여기까지 들어오나 봐. 애가 울림통이 좋아서 그래. 딱 좋다는. 자, 이제 12번 가볼까요? 자, 실수 T에 대하여. 아, 나는 이 문제도 진짜 이게 수능 시험지는 내가 본 적이 없지. 애들 상담을 안 했으니까 수능 유경이 수능 시험지만 봤거든요. 내가 작년 시험지는. 아, 그랬나? 난왜니 풀이를 알지? 네가 자랑했나? 다시 풀어라고. 아, 어쨌든 유경이가 푼걸 가지고 있거든요. 유경이하고 수환이가 그날 와서 그냥 맥주를 먹은 게 아니라 풀었어요. 일단 수능 시험지를. 그래서 다들 조용하니까 더러워. 근데 지금 이 구평은 여러분들 시험지를 내가 본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치솟아 오르는 화를, 네. 이 문제도 꽤 많은 학생들이 왜 틀리는 거야? 어? 이게 12번까지 스무스하게 갔었어야지. 정말 미분 가능할 정도로 스무스하게. 그치? 자, 해보자. 실수 T에 에?
사랑한다는 애자예요? 고백이야? 저기 앉아서 하트 날리고 있어. 자, 실수 T에 대하여. 직선 Y는 X 플러스 T와 오늘 여러분을 향한 신유경의 고백이다야. Y, 되게 절묘한 타이밍이다. Y는 X 플러스 T와 Y는 X 제곱이 만나는, 자, T가 미정계수로 들어있어. T. 두 함수가 만나는 두 점을 A와 B라고 하겠다.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자, 그러면 둘의 연립 결과 나온 두 근이 AB의 X 좌표겠지? 자, 그런데 이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곡선 Y는 X제곱과 만나는 A가 아닌 점을 C. 그리고 B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여기까지 계속 쭉 보면 그때 원하는 게 뭐냐면, 자, 일단 AH 두 개를 굳이 끊어줬으니까 끊어서 보자, 일단. AH가 뭐야, 그러면 이건 좌표 평면 위에서 X축과 나란한 길이니까 X 좌표의 차이. 오케이. 그러면 내려가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필요해. 그럼 알파 베타는 연립. X제곱, BX 플러스 T의 두 근이 알파 베타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는 0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 알파 베타는 4야. 마이너스 T야. 4는 어딨어? 나 이게 왜 4로 보이니까. 자, 마이너스 T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거든. 자,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인 1. 마이너스의 4의, 아, 요4 때문에 이게 머리가 그 다음 말을 떠들었나 보다. 여기서 4가 나와서 그러나 보다. 4, 4개를 빼, 뭐를? 알파, 베타를. 마이너스 t를. 됐죠? 그래서 ah만 들어가야 되니까 ah는 루트를 붙여. 1 플러스 4t. 이렇게. 됐죠? 자, 이게 원 스텝에서 나온 ah. 자, 두 번째. ch. CH는 요 길이는 전체 요 길이, 얘는 알파야, 알파. 그리고 이 길이는 이만큼을 빼야지. 근데 요 길이는 뭐냐면 베타라는 좌표가 전부 X축과 나란하니까 전부 X좌표를 보면 돼. 베타라는 좌표가 만들어. 근데 베타는 마이너스 값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베타야. 그래서 A에서 마이너스 베타를 빼는 거지. 그러니까 요 길이는 뭐냐면 알파, A가 아니고 알파. 알파에서 마이너스 베타를 빼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래서 1인 거야, 그냥. CH는 1. 이렇게. 요렇게 일단은 가는 게 어떤 이 정상적이니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나의 사고고, 그러면서 아, 좀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여기 요 길이는, 그쵸? 요 길이는, 이 노란 길이는, 얘는 베타 마이, 알파, 알파도 큰 값이야. 알파가 큰 값이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고, 노란 길이는, 빨간 길이는 알파 플러스 베타이기 때문에 둘을 빼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베타. 여기가 아 이걸 낸 건가? 마이너스 2 베타? 이렇게? 그러면 근을 찾아서 더 작은 값, 마이너스 값으로 나온 거기를 두 배, 마이너스 두배 해서 그걸 분자에 올리라고 하는 건가? 이게 사실 딱 수능이면 두 거리의 차를 하나의 바로 찾아내는 그게 출제 의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구평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약간 구평을 수능만큼은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평이기 때문에 각각을 빼서 하는 거를 원했나? 어느 쪽인 것 같아? 이풀이인 것 같아? 아니면 이 노란 길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뺀 마이너스 2 베타를 분자에 바로 올리는 풀이었을 것 같아? 너한테 묻는 거야, 16이요. 어때? 이 수업을 안 들었다고? 어저께 와 너무 당당하게 안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자네 나는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아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곱셈 공식의 변형 뭐 이렇게 약간 이쪽이 더 출제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이. 자, 13번. 와, 12번까지가 사실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이다. 왜냐면 13, 14, 15, 21, 22 이건 되게 많이 떠들었거든요. 일단 12번까지만 할까?
일단 여기까지 한번 우리의 의견을 한번 주고받아보자. 여기까지 풀어보니까 어때? 12번까지 단 하나라도 막혔으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잖아. 진짜, 그지? 진짜 안 되잖아. 수능 풀때 스스로를 믿으세요. 근데 그 순간에 진짜 안 보일 수 있거든? 그럼 안 보일 수 있어. 안 보이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빨리 지나가? 늘 말하지만 어차피 풀 거야. 지금 내가 당황스러워서 빨리 안 보이는 거지? 어차피 풀 거야. 어차피 풀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나가. 이런 생각으로. 알겠어요? 자, 12번까지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디테일. 여기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라는 거고. 자, 13번. 저 신유경이가 어제 그저께인가 우리 일하다가 잠시 산책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애들한테 꼭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 말까? 13번을 먼저 풀까? 수능 볼때 태도, 수능장에서의 태도, 그리고 성적이 나왔을 때 지원할 때 태도. 어?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 B를 이러면 이제 애들이 또 얘기해 주세요. 막 이랬단 말이잖아.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컨셉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자, 13번. 자, 우리 집중해서 13번 한번 가보. 그이 문제 진짜 너무 많이 하지 않았을까? 살려 죽여 이런 거 해가지고 지나갈까? 지금 누가 봐도 살리래. 오케이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A, B. 위에 반원의 호 AB 위에 두점 C와 D가 있다. 자, 이 문제 풀때잘 보세요. 이건 진짜 여러 번 보여줬지만 여러분들이 도형을 워낙 싫어하니까 다시 한번 보여준다. 자, 선분 AB의 중점 O에 대하여 두 선분 AD, CO가 점 E에서 만나고 눈으로 쫓아가는 거지 뭐. 자, 이때 CE는 4다. 자, 여기가 4. 살을 끼고 있는 삼각형 쪽으로 이제 눈이 가는 거죠. 얘를 끼고 있는 이 삼각형? 아니면 요 삼각형? 그런데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ED가 3루트 2. 3루트 2, 그러면 요 삼각형. 자, 그러면 요 각이 주어지면 아주 베스트야.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네. 바로 뒤에 4분의 3파이, 그럼 여긴 4분의 파이. 자, 첫 번째 요 길이, 와, 안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줬다는 건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거란 뜻이기 때문에 그 뒤에 뭘 원하나 봤더니 AC 곱하기 CD라 CD가 나올 수밖에 없어. 오케이. 아마 선분을 표현하는 문자 때문에 AC 곱하기 CD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CD를 먼저 계산을 하는 게 흐름상 맞는 거야. 그리고 CD를 아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AC가 나올 거예요. 저게 AC가 앞에서 물었기 때문에 AC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문자에 ABC 순서를 맞춰서 물어봤을 거라고. 먼저 정의된 선분을. 자, 그래서, 오케이. 거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묻는 순서가, 그래도 어쨌든 CD를 구해야 된다.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조건의 순서에 의하면. 자, 그러면 CD는 루트 10이 나오더라. 코사인 법칙을 쓰면 루트 10이 나와요. 당연하게.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투 스텝. 자, 그런 다음 내가 구해야 되는 걸 체크. AC를 구해야 돼.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뭘 묻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AC를 구해야지 봤더니 AC는 현이에요, 현.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 수직하면 2등분 된다. 근데 반지름을 몰라. 그리고 반지름에 대해서 요각, 세타 몰라. 저걸 알아야지만 사인을 때려서 저걸 찾을 거란 말이지. 그 저걸 어떻게 찾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 오른쪽에 구해놓은 이게 이유가 있겠죠? 이거 사실 박스 채우기 문제로 들어갔어도 괜찮을 문제 같아요. 순서대로 쫓아가게끔. 여기 보시면 저 노랑에 대한 원주각은 있어, 원주각은. 이 각이거든. 요게 세타야. 아, 노랑에 대한 중심각이 이만큼인데 거기에 수직해서 합동을 만들었으니까 요 세타가 원주각이네. 세타. 자, 그러면 우리는 세타에 대한 사인은 알수 있어. 그대로 사인 법칙 때문에 이 삼각형 한번더 사용하면 저기서 사인 법칙. 근데 사인 법칙의 1번 포인트야. 왜 저번에 반지름하고 상관없이 4분의 파이가 바라보는 게 루트 10이면 사인 세타가 바라보는 게 4야. 그쵸?
사인 세타 분의 4는 사인의 4분의 파이 루트 2분의 1 분의 루트 10 해서 나오는 사인 세타 값을 찾는다. 얼마 나오냐면 없네. 풀었겠죠. 루트 5분의 2 이렇게 요 정도는 계산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자, 루트 5분의 2 됐죠.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R을 찾아야 되지. 세타에 대한 사인은 찾았어. R만 찾으면 이게 지금 여기가 2스텝이 맞을 것 같아. 그죠? AC를 구하기 위한 첫 번째가 사인 법칙. 두 번째는 뭐야 그러면? R을 찾아야 돼. 그러면 R 사인 세타 그게 바로 AC의 반이니까 두 배 해주면 AC가 나오잖아. 오케이. 그러면 R은 어디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왜 여기다가 4분의 3파이를 줬을까? 굳이 이 4분의 파이를 사용하라고 이 각을 줘? 그건 정말 흔치 않잖아. 그지? 그 옆에 있는 각을 줘? 그랬을 때 R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렇다면 이 각이 4분의 3파이고 OC가 R인데 거기서 4를 빼는 거니까 요 길이가 R-4인 거고. 그러면 여기가 R인 거라 R에 대한 관계식을 끌어내는데 R을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이 어쨌든 하나가 나와야 되잖아. 여기서 우리 눈은 뭘 찾아야 됐던 거냐면 R을 끼고 있는 삼각형. 그러니까 R에 대한 방정식이 필요해. 기하적으로 R에 대한 방정식을 끌어낼 수 있는 도구가 뭐야? 그게 삼각형이거든. 그 R에 대한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근데 그건 이거야. 여기를 해결하기 위해 간 거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직각삼각형이 없거든요. 그럼 이상한 삼각형에서 우리는 코사 법칙, 사코 법칙,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R을 찾아내야 되고 R을 끼고 있는 이상한 삼각형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잖아. R을 끼고 있는 이상한 삼각형? 그럼 R이 나와야지. 이게 지금 원 위에 두 점이 있잖아요. 이것도 R이고 이것도 R이야.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어. 하나는 R-4, 하나는 R 그대로, 그리고 4분의 3파이. 여기서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한다는 거지. 되게 코사인 법칙 엄청 많이 썼다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출제일도 아니다. 알겠죠? 아주 깔끔하게 시험지 봤을 때 코사인 법칙 3번까지 본 것 같은데 코사인 법칙 3번 써서 나와. 뭐 잘하긴 했어. 어쨌든 답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허비가 됐겠어. 그지? 아마 그걸 코사인 법칙 3번을 써서 풀 정도면 킬러까지 풀 수 있는 실력이었을 거야. 30번까지도 풀었을 거거든요. 됐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R값을 찾기 위해 코사인 법칙. 크, 문제 잘 내죠. 그지? 잘 만들죠? 이게 13번. 됐어요? 자, 오늘 우리 12시에 53분 남았네? 시간이 또 언제 이렇게 흘러버렸지? 희한하죠. 강의만 했다 하면 시간이 물처럼 흘러요. 시간을 쫙 늘려서 거기에 들어가서 많은 걸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을 줄여서 확 보내버리는 느낌이 드는데. 자, 14번은 어때? 진짜 이것도 이건 여기서 진짜 판서로 이 14, 15는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풀었던 것 같은데. 자, 40명 남았네. 12시가 되면 싹 좀 자러 가는 것 같더라고. 취침 시간이니까. 자, 여기까지로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16이요. 네가 너 듣지도 않으면서 왜 네가 황당해? 14, 15, 18, 19, 19, 16, 17, 18, 19는 이게 특별히 말할 게 진짜 없더라고요. 여기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게 수능도 그랬고 구평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 이 1, 2, 3, 4, 5, 6, 7 뭐 8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쓰고 11, 12 긴장 좀 했다가 아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개념으로 풀리는 거야 라고 가서 14, 15에서 한번 딱 에너지를 쓰고 나면 살짝 휴지기를 주는 듯한 느낌. 머리가 좀 쉴 수 있게 16, 17, 18, 19까지는 조금 자연스럽게 가다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20, 21, 22 딱 풀고 막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23, 24 조금 쉬다가 이게 머리가 강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잘 못 풀어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탁 치고 나서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탁 치고 그리고 또 내려와서 이렇게 이럴 수 있는 리듬을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순서대로 풀 때 제일 잘 풀려. 머리가 이게 자연스럽게 따라가거든 그 리듬을.
네, 이거 남겨놨다가 나는 한 방에 이거 풀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머리를 달구는 거란 말이야. 네, 그렇게 해서 15까지 도전을 꼭 하고. 근데 읽었는데 모르겠다. 이제 그러면 지나가는 거지만. 네. 공통은 끝내는 건 어떤가요? 서원이지. 아, 서원이 그럴까요? 네, 자, 13. 말을 잘 들어요. 이렇게 푸세요. 네. 자, 그다음 14번 가보자. 아니, 공부한다는 열기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네. 그지? 14번 해보자. 네. 우리 인간적으로 1호 2위는 스스로 하자. 1호 2위는. 그지?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 라이브를 딱 끝내고, 21번까지는 해줄게. 라이브를 딱 끝내고, 바로 메가로 들어가서, 해설 강의로 딱 들어가면, 9평 13141호 2122 다섯 개를 해설해놨거든요. 그 중에 1호 2는 그때 해설하던 거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요 킬로로 가는 이 길목에서 여러분들 발목을 잡지 않는 내가 해설해 주지 않은 12번까지가 사실 조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14번은 했지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 왜냐하면 이게 작년 이슈가 있는 문제잖아. 그죠? 또 지나가면 조금 그럴 것 같아. 찝찝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3차 함수 F0는 0, F1은 0. Fx가 x세제곱으로 시작해. 자, 이때 F빵은 빵이고 F1은 빵이야. 미정계수를 잡을까 함수를 찍을까 생각해 봤는데 미정계수는 뭐 언제든지 잡을 수 있으니까요. 함수부터 찍을게요. 확률적으로. 0, 1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절편이 어디 있을 거냐라는 생각을 하잖아. 딱 문제를 읽는 순간, 이 문제를 처음 읽는 순간, 와, 작년 수능 14번 내 시작점하고 똑같네. 우리 지난 화요일 날 풀었던 14번 문제, 속도 문제, 그때 위치 함수에 절편 두 개는 결정돼 있고 나머지 하나를 내가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그 점진적 변화로부터 관찰을 하게 하는. 얘도 지금 절편 하나가 없잖아. 이게 그 전에 그 수능에 대한 느낌이 탁 꽂혀 있는 상태에서는 얼마나 내 입장에서는 개정되고 나서 나온 작년 수능을 얼마나 충격적으로 분석을 했겠어. 뭘 원할까, 우리 애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에센스에 또 다시 더 입혀서 녹여볼까? 이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기준으로 딱 꽂혀 있는 상태에서는 아, 이게 수능 14번 갖고 냈구나. 구평 선생님들이 일을 좀안 하셨네. 작년 수능을 펼쳐놓고 거의 갖다 베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여기도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보고 점두개 찍어놓고 나머지 하나의 절편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 작년 수능 14번 너무 가까이서 그 문제를 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게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떤 거냐면 주제는 완전 다른데 소재를 같은 소재를 쓴 거지. 같은 좀 비슷한 느낌의 함수를. 그래서 절편 두 개, 나머지 하나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하는 과정에 그래도 가장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건그 지난번 했던 그 속도 함수 같은 경우는 음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이게 속도 함수라는 운동에서 속도 함수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개념이 완벽하게 있는 상태지만 이게 3차가 살짝 도구로 사용된 거지만 이 문제는 지금 3차를 가지고 적분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점대칭 점이 딱 원점이게 하는 절편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관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3차에 대한 출제 의도를 갖고 있다면. 그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자리에 절편을 가지는 순간과 그러지 않는 순간에 대한 경계를 딱 가지면서 절편이 어디 있을까? 양일까? 1일까? 그 사이일까? 0일까? 이게 마이너스 1 안쪽일까? 마이너스 1일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까?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읽어보는 거야. 케이스가 많아. 그래서 GT 함수를 보면 GT는 T에서 T 플러스 1. 이거야. 자,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일단 윗끝에 t 플러스 1이 나오니까 미분하지 않는다. 그런데 0은 넣을 수 있잖아, 0은. 근데 0을 내가 넣는 게 아니라 기억이. 네. 쥐빵이 빵이면. 이렇게. 자, 이게 딱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야. 그러면 박스로 들어가기 전에 미분하시오, 초기 값을 사용하시오 하고 시작하겠지. 근데 이게 지금 윗끝이 t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미분하시오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할게 없어. 도대체 이렇게 특이한 함수를 가지고 나한테 뭘 원할까? 기억으로 가야 돼. 끌려가야 돼. 그랬더니 기억에서 0을 넣으래요. 그러니까 저 기억도 쥐빵이 빵이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우리는 아래 끝이 0이야. 그러면 0을 넣는 건 그건 기본이야. 그건 개념에 의해서. 적분 상수 C를 찾겠다라는 기본 관점이거든, 그게.
근데 지금 여기서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출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섣불리 T에다가 0을 넣겠다는 생각이 개념적으로 나오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기억에서 직접적으로 시키는 거야. 0 한번 넣어봐. 이렇게.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개념의 바운더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문제 풀 때. 믿어야 돼, 그냥.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에센스를. 그 제가 에센스를 이제 입이 앞에 말하기도 힘들어요. 에센스를 100번만 보면 다 풀 텐데 막 이런 얘기를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했거든요. 예, 평가 문제를 분석하면 결국은 우리가 많은 문제를 분석하는 연습을 한 다음에 결국 수능을 보러 갈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꼭 이런 강의를 하면 그때 우리 스스로도 깨달아. 그러니까 우리는 1년 내내 에센스만 가르칠까 이런 생각을 농담으로 할 정도로 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신유경이는 진짜 공부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에센스 신봉자잖아 제가.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개념의 바운더리를 정확히 아는 거 아주 중요하다. 알겠죠? 아까 무슨 말 하셨는지 뭐라는 거야 이거 지금 애들이. 잠깐만 여러분들의 소통을 잠시 해볼게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런 거 어떨까? 지금 너도 일을 벌린다. 아니 봐봐. 우리가 뭐 하기로 했어? 다음 주 라이브에 예시문항 하기로 했어. 평가원 예시문항.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 수학을 깊이 있게 끌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건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거고 지금 하는 건 조건을 해석해서 끌고 가는 거거든.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다 풀었던 문제지만 하고 있기는 해. 그지? 그래서 앞쪽에 안 풀어준 에센스나 기출 백선에 들어가지도 않은 문제들을 풀이하는 거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출 15230이라는 강의가 있듯이 저렇게 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까? 그런 강의가 있듯이 작년 수능 22번 안 했잖아 지난주에. 그죠? 그리고 그건 사실은 기출 백선에 있기는 하지만 이번 이 구평에 있는 22번은 구평 해설할 때 22번 해설했던 관점하고 오늘 풀어줄 관점이 똑같아요. 근데 수능 22번은 기출 백선에서 해설할 때 더 자세히 했어. 근데 그 말이 맞아. 지난주에 선생님이 이거를 해설을 해주려고 적다 보니까 되게 심플하게 실전이다라는 느낌으로 푸니까 그 문제는 사실은 좀 복잡함을 가지고 있는 수능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아주 심플하게 그냥 생각이 이어지더라고. 그래서 그 생각을 보여줘야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구평도 중요하니까 지금 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면 다음 주 라이브를 우리가 다음 주 라이브의 컨셉을 바꾸는 거 어때? 이렇게 다음 주 라이브는 킬러만 하는 거야. 킬러만.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 우리 남겨놓은 게 몇 번이야? 21번, 22번? 15번은? 그랬다고? 아, 컨셉을 다르게 잡아. 왜 했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 맞아, 맞아. 했어, 했어. 네. 그러니까 이거. 작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거 어떨까? 그럼 이럴 수 있잖아. 잘 봐. 작수 212. 오늘 내가 몇 번 안 한다 그랬어, 아까? 15번, 22번 안 한다 그랬나? 아, 오케이. 그럼 이게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9평, 올해 9평에 15, 22. 이게 다음 주에 할 내용으로 만약에. 그리고 평가원 예시문항. 평가원 예시. 몇 번? 1, 5, 2만? 이거를 다음 주에 이걸 모아서 하는 거 어때? 그러면 막판에 우리가 지금 2주 동안은 말을 잘 이어서 헛짓하지 않게 하는 연습을 했다면 마지막에 킬러마저도 그렇게 풀면 된다. 이제 정말 수능 보러 가기 전에 마지막에 이걸 딱 정리하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 주가 수능이야? 아, 다다음 주예요. 미안해. 애들 깜짝 놀랐겠다. 다다음 주가 수능이니까 다음 주에 킬러를 딱 몽땅 하는 거 어때? 괜찮을 것 같다. 올해 6평은 뭐였지? 22번이? 극한. 극한 문제. 15번은 뭐였어? 아,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어때? 이거 베스트인데? 누가? 지금 저거 비춰줬어야 돼. 지금 신유이가 있잖아. 얼굴에 인상을 빡 쓰고 애들을 라이브를 두 번 하재요. 이랬어.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니네 이제 수능 직전인데 라이브를 10번 하자고 한들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하자고 한들 지금 저렇게 표정을 인상을 빡 쓰고
어? 너딱 걸렸어. 그러면 봐봐. 그러면 선생님이 다음 주 화요일 밤에 이걸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마지막으로 이 문제들을 8개만 다시 탁 풀어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세트씩 풀어봐.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날 이거 해주는 거 어때? 괜찮을 것 같아. 라이브를 또 하자고? 미적분도 해달라고. 그만해. 미적분도 해달라고? 아니지. 그만하라고 하면 안 되지. 10번을 하자 한들. 어? 귀하를 해달라고 한들. 보자. 매일 하자고? 세어가. 너 아까부터 자꾸 마음에 안 드는데 16형 말이 맞다고 하더니 말이야. 매일도 좋다고? 수능까지 매일 해서 15일 특강? 아, 진짜. 난 너무 힘들다. 말이 잘안 나와. 근데 재밌긴 하겠다, 그지? 아니야. 이 찍어지 내가 찍어줄게. 여기 동영상으로 내 핸드폰으로 쟤를 찍어야 돼. 아, 미적분도 서원이 오늘 안 도와주네. 서원이 마지막에 불타오르네요. 서원. 지치지 않는 어르세 수강생과 기력이 다하신 어르세 연구. 진짜 기력이 다했어. 그때서도 얘기했죠. 최상위 반 개강한다고. 지금 우리는 최상위 언제 개강해? 다음 주야? 다음 주 토요일. 그래서 최상위 반 커리큘럼 설명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어요. 설명회. 그래서 돌아버릴 것 같다고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지? 자, 아니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얼마나 행복해. 좋아서 미쳐 돌아버리는 그런 표현이래요. 네. 얘네 있잖아. 이거 채팅 끊어봐. 이거 댓글 중지하는 거 있잖아. 없애버리자. 아니 근데 난 진짜 아니 그 에센스 기출백선에 내가 심지어 작년 수능 30번은 에센스에서도 했고 기출백선에서도 했어. 아닌가? 작수 30번. 그 역함수 그 이동하는 거. 근데 두번한거 같은데. 어? 그렇게 커리큘럼 소개 그렇게 할 때는 다 복습했겠지. 잘했겠죠. 근데 지금 또 하자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네. 지금 보니까 혼자 어차피 다시 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하니까 편해. 편한 방법을 선택한 거구만. 미적분까지도 해주시면 진짜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온갖 감언이설이 난리가 났대. 그러면 자 다시 생각해보자 유경아. 왜 그거 있잖아. 옛날에 그 동대문 시장, 옛날에 동대문 시장이 되게 온라인 시장이 이렇게 커지기 전에 동대문 시장에 가면 이렇게 이거 10,000원에 주세요. 그러면 9,000원 뭐 9,000원에 안 돼요? 10,000원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다 결국은 아, 막 이게 감언이설로 해서 결국은 그러는 거 있거든요. 그 가격에 낙찰 이렇게 하는. 그러면 저 확통 말 하기 전에 빨리 미적으로 협상하고 끝내자. 그럼 미적분 할수 있는 날이 언제야? 있어? 미적만 하자. 확통은 쉽잖아. 아니야? 아니 아니. 아유가 우리 확통 선택자들이 확통을 잘해. 미안해. 해명하라고 사과할게. 빨리빨리 사과해야 돼. 나 지금 무릎 꿇고 사과했어. 아, 서원아, 앉아. 서원이 자자. 서원이 재우자. 이거 해봐. 카톡 따로 연락해. 서원이 재우자. 왜냐면 지금 서원이가 하는 말이 맞아. 왜냐면 내가 작수 2930을 했으니까 올해 6구평을 하는 거 어떠냐고? 맞네. 나 치지 마, 카메라. 너무 비굴하잖아. 다시. 아, 지금 방금 어쨌든 빌었어. 아니, 아니. 막 재승이가 기아야? 야, 우리 일을 잘못 벌인 것 같다. 지금 몇 시야? 니네 안 자니? 12시 14분 수험생. 지금 이거 선생이랑 놀면 안 노는 것 같지? 사실 노는 거야, 이거. 어? 이거 하고 좀 미적분 저기 뭐야.
육구평 저거 맞는 말이다. 어, 육구평 30번도 내가 그 메가에 다 해설 강의 올려놨지요. 그지요? 올려놨지요? 내가 진짜 해서 맨날 다 알지. 지금 메가 선생님들 다 종강하고 여행 가시는 거. 근데 이게 매년 우리 수강생들하고 이러고 수능 전전날까지도 이러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진짜 비행기도 못 타. 하지만 괜찮아. 나 지금 16여 따라야 흉내내는 거야. 그래 미적 해주자. 미적 언제 해 그러면? 69평 2930. 아 토요일 밤에 수업 끝나고? 토요일 밤에 수업 끝나고 라이브로? 그냥 생으로. 그러면 최상위 애들이 못 오지. 못 오잖아. 오기 힘들잖아. 라이브로 해줘야지 이거는. 수업 끝나고 11시 라이브로 해줘야 돼. 미적은 그 토요일 밤. 안 돼, 안 돼. 또 오게 시간 낭비야. 내 시간 낭비 말고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6구 이거 왜 세 번 썼어? 6평, 9평, 작수. 유경이 나한테 욕하려고 그래 지금. 6평 9평 됐니? 됐어? 그러자. 선택 과목은 킬러 빼고 해주시는 거 어때요? 다른 건 각자 보기로 하고. 그게 현명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메가스터디의 선생님이 29, 30번을 해설해서 올려놨으니까 그건 있잖아. 그치? 작수 29, 30은 우리 콘텐츠에 있었고. 근데 그 앞에 걸 안 해줬거든 내가 선택 과목을. 작수 30? 있어 있어. 두 번이나 넣었어. 에센스랑 기출백선. 내 기억엔 두 번이야. 오케이. 일단 그러자. 알겠어. 일단 이거를 다음 주 화요일 정상적으로. 이거 근데 되게 빨리 풀어줄 거야. 자세한 설명 안 할 거야. 알겠죠? 읽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렇게 풀어줄 거예요. 아주 빠르게. 그리고 이건 이번 주 토요일 날 미적분 수업 끝나고 이걸로 할게요. 그치? 아, 그때는 그 미적분 수업 끝나고 아마 질문도 받고 막 정신없고 하기 때문에 여기 현장 아니고 그냥 라이브로 깔끔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라이브로. 됐어. 됐냐고. 됐냐고. 내가 뭔 짓을 못하겠어. 딱 수능날 100점 받았다 문자 안 오기만 해봐 진짜. 가만두지 않는데 진짜. 어? 어 심장이 아파. 서원아 됐어? 그래도 킬러? 킬러? 비킬러 코멘트와 킬러. 됐죠? 진짜 수능날 다 맞았다는 연락 안 오면 유경아 우리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 우리 주소가 있잖아. 어? 수업이 있어서 못 잡으러 간대. 에휴, 매년 뭐하다 말았어. 빨리 자 그럼 비킬러를 빨리 하자. 쥐빠. 자 얼른 얘들 재워야 되니까 12시 반까지 빠르게 하자. 자 쥐빵이 빵이면 오케이. 쥐빵이 빵. 어? 아, 나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텐션이 낮아지고 말투가 험해졌대. 그건 니네가 감당해야지. 그 정도는 선생님이 저렇게 강의를 시켰으면 뭐 텐션 낮아지고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욕 좀 하는 거 감당하면서 들어야지요. 예. 자, 뒷빵은 빵이고요. 그러면 이니까 저 조건이 뭘 의미하는지 빵 한번 넣어볼게. 자, 뒷빵은 이거 이면인데 뒷빵은 근데 있잖아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이거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설명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개념 에센스에 했을 때랑 기출 백선에서 했을 때랑 지금 하는 거랑 여러분들의 받아들이는 느낌이 되게 다르다는 뜻이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체를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년 이 시기에 이런 기출들을 모아서 풀이하고 이런 라이브를 하는 게 해마다 느끼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똑같은 문제를 분명히 기출백선에서 했는데도 지금 느껴지는 게 다르잖아. 그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평가원스럽게 많이 다듬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인이야. 그지? 뿌듯해요. 자, G빵은 빵에서 1까지 FX, DX. 빼기 0에서 1까지 fx 에? 네 절대값 fx dx 이것이 뭐라고? 빵이라고 요게 빵이다 이 얘기는 부호지 부호 정적분은 일단 부호를 준 거고 정적분의 그 도구 어떤 도구로 정적분이 쓰여? 그래프 개형의 도구로 쓰여 그래서 0에서 1까지 fx랑 절대값 붙인 게 빼서 0 되려면 이렇게 봐서 조금 잘안 느껴지면 이걸 오른쪽으로 넘겼을 때 그냥 정적분한 거랑 좋을 때까지 붙여서 정적분한 게 완전 똑같아. 그 말은 0에서 1 사이에서는 기억의 전제 조건은 0에서 1 사이에서 함수는 플러스야. 0에서 1 사이에서 함수가 플러스 값이 나오려면 또 하나의 절편이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너 함부로 도리도리 하지 마라. 나 다시 살펴보게 된다. 너 방금 고개를 이렇게 흔들었거든. 너 가만히 있어. 또 하나 알파가 1보다 크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왼쪽에 지금 이 3차에서 압도적인 절편은 지금 왼쪽에 마이너스 1 근처일 것 같은데 거기를 피해서 오른쪽으로 줬다는 건 기억이야. 살살 연습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G-1이 0보다 작냐? G-1이 0보다 작냐? 그 G- 요게 전제 조건이면 결론. G-1이 0보다 작은지 한번 살펴보자. G-1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fx dx. 빼기 0에서 1까지 fx dx 이것이 0보다 작아 이렇게 묻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0에서 1까지는 플러스 값이야. 얘는 플러스 부호를 한번 따져보자. 어차피 지금 식을 모르니까 여기서 나한테 원하는 건 0보다 작아 부호를 봐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기서 뭔가를 계산해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고 여기서 만약에 부호가 애매하다 그러면 알파를 끼고 있는 식을 찾았을 때 알파에 대한 어떤 관계식 알파가 지금 1보다는 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두 개를 식으로 찾았을 때 0보다 큰지를 확인하는 것 작은지를 확인하는 것 그게 출제 의도일 수는 있겠죠. 근데 첫 번째 생각은 이게 기억이고 일단 부호만 따져보자. 그럼 얘는 플러스 값이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마이너스 값이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당연해. 여기서는 실제 1보다 큰 알파라는 범위를 가지고 있는 알파 값을 집어넣어서 정적분을 실제로 계산해서 알파에 대한 식을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기억에서 그런 헛짓을 하면 안 된다. 일단 생각은 부호를 판단해. 그럼 부호부터 보자. 이렇게. 알겠죠? 니은. 자. G-1이 0보다 크면. 자, 이 문제에서 우리 조교들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 풀려봤거든요. 이렇게 한번 풀어봐, 저렇게 풀어봐. 최악의 풀이는 미분에서 푼 거야. 미분에서 풀면 엄청 어려워요. 니은 디귿에서 막 헤매게 돼 있어. 미분하라는 게 아니라는 걸꼭 기억해야 돼. 사실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였잖아. 그치? 오케이. 자, 니은. G-1이 0보다 크면. 자, 이번엔 또 조건이 니은 가볼게요. 니은. 요 밑에서 써볼까? G의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이면 이라는 전제 조건. 오케이. 그럼 G-1 값 한번 찾아볼게. T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 dx. 0에서 1까지. 난저 현실을 믿을 수가 없어. 저 라이브를. 자, 그래도 뭐 하루 추가됐네. 너무 많이 추가된 건 아니네. 그치? 이렇게. 이거야? 맞아요? 마이너스 G 마이너스 요거 맞죠? 자, 이것이 0보다 크다이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야.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뒤에 있는 값이 플러스기 때문에 앞에는 그거보다 더큰 플러스 값이어야 돼. 아, 이제 절편이 왼쪽으로 넘어간 거야.
근데 이 노랑의 결, 이, 이것에,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와 0에서 1까지의 정적분이 절대값 붙이면 정확히 넓이가 같은 순간이기 때문에 이게 0이 되는 순간이거든. 그래서 니은에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3차 함수인데 0과 1에서 절편이 있어. 그러면 그 가운데 0이 점대칭, 점이 되게 하는 반대편 마이너스 1이 또 하나의 절편인 순간을 기준으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는. 그치? 3차 함수의 개형의 특징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보다 더 밖으로 빠져 있는 상태인 거지, 지금 이 조건은. 오케이.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고. 자, 그렇게 그려지면 FK가 0을 만족시키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K가 존재하냐? 그렇지. 그게 지금 그거거든, 3차. 됐지? 왜냐하면 점대칭 점이 원점이면 좌우 대칭인 같은 넓이가 나와서 0이 될 거다. 이게 포인트였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죠. 우리를 빠져나갈 수는 없어. 평가원 수능 문제가 여러분들 머릿속 안에 있어, 분명히. 자, D급 가볼게요. G의 마이너스 1 값이 1보다 크다이면, 자, 지금 저게 이제 1이라는 숫자로 바뀌었잖아. 니은과 디귿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한번 생각해봐. 0보다 크다가 되려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으로 빠져야 되고, 그러면 그 넓이 값이, 지금 이 값이 그대로 G의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식을 한 번 더 쓸 필요가 없네. 자, 이 식이 이번에는 1보다 크다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1보다 크다라고 나오면, 지금 순간 심장이 좀 아픈 느낌이 들어서 스트레스 때문은 아닐 것 같은데, 예, 13번까지 하고 그만할까? 자, 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 dx, 0에서 1까지 절대값 fx dx, 이 두 개를 빼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값이 1보다 크다라는 이 명확한 1이라는 숫자가 주어졌어. 텐션이 올라가서 그런다. 텐션을 낮춰보자. 1이라는 숫자가 주어졌다는 건 지금 보이는 이 빨간과 노랑, 이 빨간 요 부분, 이 두 부분의 넓이의 차이가, 이건 양이고 얘는 절대값 붙였으니까, 둘의 차이가 1보다 크다라는 건 이 K가 어디 있냐가 결정하겠지. 지금 이 조건 자체가 이게 읽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읽으면서 저 조건은 K의 범위를 결정하는 조건이야. 얘가 1보다 크면, G-1이 1보다 크면이라는 저 디귿의 전제 조건은 K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다는 건 니은에서 알려줬고, 그러면 얼마만큼의 범위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사실상 K의 범위에 대한 조건인 거야. 여기서 이 조건, 이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K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야. 아, 오케이. 그럼 계산해보자. 이제 들어가야 돼, 계산이. 기억이 아니라 여기서 들어가야 돼. 오케이. 그러면 자, 디귿의 전제 조건 계산해볼게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 fx식 x, x-1, x-k. 또 하나의 절편을 지금 k라고 놨으니까.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의 k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kx. 얘 dx에 플러스, 아니 빼기, 빼기인데 f가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영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어 나오면 더하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1까지. 그리고 x 세제곱 마이너스의 k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kx. dx 이렇게. 자,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같은 함수들이기 때문에 합쳐질 수 있고, 합쳐졌을 때 홀수차 함수들은 대칭성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사라질 거고. 나 이 말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 구평 20번 풀 때 이 말 했구나. 이렇게 홀수차는, 어? 이거 뭐야? 이거 왜 세제곱 한 줄 알아? 아, 세제곱 함수들은 이제 사라지겠구나, 대칭성이구나, 이 생각하면서 거기다 또 세제곱 적었어. 머리가 손보다 먼저 가는 거 안 돼, 안 돼. 네. 자, 이렇게. 그러면 남는 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정적분이 되면서 이 함수가 두 배가 남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0에서 1까지 두 배로, 그치? 저 함수는 마이너스의 k 플러스 1의 x 제곱의 dx. 이 값. 요 값이 뭐보다 크다? 이게 1보다 크다. 자, 해볼게요. 그러면 2분의 1보다 크다. 자, 그럼 여기는 3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이게 2분의 1보다 크다? 오케이. 그러면 3을 곱하면 작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1을 빼주면, 이러다 틀리지, 이러다가.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k가 작다.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작다. 맞아요? 크다가 작다로 바뀐 거? 맞지? 그러면
계산이 맞았나? 낯설지? 마이너스 2분의 5? 아, 맞네. 왜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그렇고, 어쨌든. 그러니까, 요 결론이 있잖아. 이 결론, 아, 잠깐만. 그래프에서 봐볼게. 여기가 지금 K가 마이너스 1. 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근데 이 넓이가 1만큼 더 크려면, 마이너스 1보다 더 많이, 얼마? 여기가, 요 사이의 경계.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수보다도 더 많이. 더 안쪽으로 가야 돼. 더 바깥쪽으로. 더 작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그 넓이가 차이가 1보다 커진다는 거지. 요런 어떤 생각들이 이어져 있는 거죠. 이설이가 할수 있어요. 이건 뭐였을까? 아, 저거 다할수 있다고? 예. 네. 그, 네, 뭔 말을 하겠어. 매번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니네. 우린 할수 있어. 맨날 이랬으니, 할수 있다는데.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분명 수능장에서 얘들이 이길 거란 말이지. 그게 얼마나 든든해. 이 여러분들이 미래에 만들 성적에 대한 증거를 오늘 내일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거란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든든해요. 그래서, 아, 쥐빵 구해야 돼. 쥐빵! 쥐빵! 쥐빵은 빵! 집어넣으면 0에서 1까지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하고 나와서 0에서 1까지 fx가 두 개. dx. fx식에 지금 얘 집어넣어서 fxk에 대한 식을 집어넣어서 k의 범위, k 앞에 아마 양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k의 범위에서 마이너스 2보다, 2분의 1보다 작다에 마이너스 2분의 5가 들어가면 k 값에 그러면 저기가 딱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그래서 참. 됐죠? 근데 이 문제가 24번을 그 했는데도 꼭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진짜 많이 힘들어했던 문제들 같아. 이런 문제를 할때이 기억에서 문제를 여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방향성을 잡아주고, 기억에서 뭔가, 절편이, 아,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느낌들을 기억에서 살짝 열어서 보고, 니은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디귿에서 계산을 해서 결정을 하는, 요런 구조가 기니디야, 일반적으로. 근데 그때, 이 디귿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 기역 니은을 잘 읽으면서 같은 흐름으로 끌고 가야 돼. 그래야 이 디귿이, 아,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야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헤매지 않는. 지금 나 어딨지? 뭐 이런 느낌이 들수 있는 문제가 이 기니디예요. 그래서 기니디 문제가 조금 약한 사람들은 이 기니디를 계속해서 풀어보면 이 하나의 논리로 나를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마지막으로 계산을 하게 한다. 근데 그 느낌이 여기서도 0보다 크다라는 것은 결정된 어떤 경계, 아주 합리적인 그 대표적인 그 기준을 주는 건데, 여기서 1이라는 숫자가 딱 튀어나오는 순간부터는 구체적 범위,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을 생각하라는 건 0보다 크다인 거고, 점대칭 점에 관련된 그래프 개형이었고, 근데 그 안에서 1보다 더 커지려면 이제 그 범위 안에서 결정된 값으로 계산해서 끌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완벽해요. 이거 평가 문제를 분석하면 진짜 존경할 수밖에 없어, 문제를. 아, 됐고.